와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지은입니다. 아저 사실 작년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의 다음 세대이신. 청년분들과 함께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사실 저는 그냥 친구 만난 느낌이거든요. 강사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지만 여러분들과 친구, 동역자로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혹시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주시는 무서운 아버지이신가요? 아니면 따뜻한 정말 아빠 같은 아버지이신가요? 어린 시절 저에게는 하나님은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셨습니다. 먼저 저의 어린 시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저는 무교인 집안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친구가 없고 형제가 없어서 걱정하셨던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머, 어머니는 무교셨거든요. 근데 저를 외로울까봐 동네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된 교회에서 정말 친구들과 주일학교 선생님과 재밌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고요. 저에게 교회는 그저 놀러 다니는 곳, 떡볶이 먹으러 가는 곳, 국수 먹으러 가는 곳 그런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예쁜 찬양도 실컷 부를 수 있었고요. 여름 성경학교 때는 그 영어로 주기도문 같은 거 외우면 빨리 외우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선물을 받는 신이 나는 공간이기도 했었어요. 저에게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 분,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을 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정말 재미있게 교회에서 친구들과 뛰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보내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생전 안 하던 공부도 해야 되고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학업이 바빠지고 또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저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대학 진학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을 무렵에 저는 사춘기가 좀 왔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많아지더니 갑자기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좀 없어지면서 내 미래가 어두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정말 수많은 물음표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졌고 나는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거였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 가기 위한 것. 저는 세상이 말하는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저에게 말해줬던 어떤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대학을 가려고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든 어떤 사회가 정해준 성공이라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제 모습이요. 왠지 모르게 허무하게 느껴졌었고, 내가 행복한 일을 좀 하면서 나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 수련회 갔을 때, 친구들이랑 놀았을 때 저는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찬양을 불렀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아, 나는 찬양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아,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의 이모께서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 이모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아, 교회에 같이 나가보자. 평소 이모께서는 제가 느끼기에 정말 따뜻한 분이셨고 항상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으셨을 만큼 이모의 삶을 보면서 크리스천의 삶이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제가 또 가수라는 되고 싶은 명확한 꿈이 있었다 보니까 어디에라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어디에라도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해보고 싶은 심정,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이모의 손에 이끌려서 몇년 만에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는 날이었어요. 교회 입구 그 계단 첫 발을 내딛는데요. 알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을 뿐인데, 울컥 눈물이 쏟아져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엉엉 우는 게 너무 창피해서 그대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서 혼자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화장실 문을 닫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나 환상이 보여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따뜻한 품에 안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그 하나님의 품이 너무 너무 따뜻해서 어, 그날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어,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그 무렵에 음악학원 선생님께서 저를 드라마 OST의 가창자로 추천을 해주시면서 고등학생의 나이로 회사 없이 앨범 녹음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 OST를 계기로 많은 작곡가 분들과 인연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수가 되는 길이 열리고 또 연습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저기 뭐 오디션을 지원한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찾아온 이런 행운이 어 나한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나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어, 역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다. 내가 이렇게 꼬박꼬박 예배 다니고, 꼬박꼬박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니까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 결과 자체가 저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요만큼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무언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형적인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인드죠. 연예계의 빛이 되자. 하나님, 저 가수 되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연예계의 빛이 되볼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아, 그 당시에 저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뭔지 몰랐었거든요. 연예계의 빛이 되자라고 끊임없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막내 이모가 계속... 연에게는 영적전쟁이 심한 곳이다. 너무 어두움과 또 그런 싸움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영적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전쟁이라는 단어가 크게 와닿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라는 나름의 큰 포부를 가지고 대비를 하게 됐죠. 그 결과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무 살의 나이에 데뷔를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응원하고, 예쁘게 꾸며진 모습으로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또그 노래를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면 고등학생 때는 분명히 만족했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점차 목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용돈의 전부를 불르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도 절대 절대 아깝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데뷔를 하고 나서 제가 세상의 관심에 목말라지자, 어, 무엇 하나라도 빼앗기기 싫은 붙잡고 있는 마음으로 움켜잡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 주변 사람들의 말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지은아, 누구누구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데,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너는 더 못돼줘야 돼. 못된 애들이 보면 성공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을 다 써야 돼. 걔네들을 이겨야지, 지은아.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대중분들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었고요. 시크릿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만족감과 평안함이 사라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숙소에 돌아와서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와, 나 자신이 싫어지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저 저것도 원하는데 왜저 저것도 안 주세요? 아니, 왜 기도하는데 안 주세요? 예전에는 이만큼 울면서 기도하면 주셨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울며 불며 때를 써봐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데뷔 전에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자, 연예계의 빛이 되자, 라는 그 포부가 무색할 정도로 제 전투 의지는 완전히 상실해서 무기력하게 세상에 질질 끌려가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때를 쓰다 쓰다 못해 기도를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요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조건이 있는 그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올려드린 게 아니죠. 그냥 투정 부린 건데. <laughs> 하나님,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천이 아닌데, 왜 저보다 선물 많이 주세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그 사람들보다 덜 주세요? 하, 너무 유치한데요. 사실 진짜 정말 했던 기도가 맞고요. 왠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요만큼은 더, 조금은 더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스스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무엇 하나라도 이익이 생겨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힘이 생겼고, 나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급기야, 하나님, 진짜 계시기는 하세요? 진짜 존재하시기는 하세요?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때를 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어, 20대 중반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삶의 물음표들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 진짜 연예계의 빛이 되고 있는 거 맞나? 나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나를 시시때때 찾아왔어요. 나이가 들면서 제 스스로 성장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연예계 생활에 지쳐갈 때쯤 애써 외면해왔던 회사의 부조리한 행태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겁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정의감이 좀 없었던 아이였거든요. <laughs> 불의에 절대 나서지 않고 <laughs> 뒤에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던 그런 되게 소심한 아이였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회사한테 이거 잘못하셨잖아요라고 한 번쯤은 말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회사와의 분쟁. 법적 분쟁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연예계의 공백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 분쟁에 임했습니다. 아니, 잘못한 건 내가 아닌, 아닌데,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분쟁은 제 예상보다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는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백수가 된 거잖아요. 집에서 생각할 시간도 많아졌어요. 생각의 생각이 꼬리를 부니까 그것 또한 괴롭더라고요. 나는 이럴 거면 왜 태어나서 왜 태어나서 내가 이런 시간들을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걸까? 아니 도대체 나를 태어나게 한 존재는 무엇인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벌을 주시는 건가? 계속해서 제가 답을 할수 없는 그런 질문들만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너무 괴로워 보였나 봐요. 무슨 말만 하면 울고 계속해서 표정이 안 좋으니까 어느날 한 지인이 저에게 아침 예배를 나가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의 제 신앙관은 번영신앙의 가치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라는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1등을 해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알았던 거죠. 지금의 제 모습, 회사와 분쟁을 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 온갖 기사들은 나를 다 공격하고 있고 나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백수 같은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1등 크리스천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창피한 한 자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교회에 잘 나가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면목이 없기도 했고요. 이런 나의 모습을 행여나 누군가 조금은 불쌍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 치근하게 바라보는 시선들. 그런 시선들이 저는 참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쭈뼛거리면서 교회의 문턱에 발도 못 붙이고 있는 저에게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준 그 지인이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렇게 아침 예배에 나가게 됐습니다. 정말 20대 초반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계속 살다가 20대 중반 교회에 나가지 않고 20대 후반을 맞이했으니까요. 정말 몇 년간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하지 못한 상태였어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들도 참 많았습니다. 억눌리고 제 안에 쌓여있던 그런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만 시작하면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도대체 왜이 시간들을, 이 괴로운 시간들을 맞이해야 하는지,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로 마무리가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라면 내 삶의 목적도 그분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답변을 꼭 하나님께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도 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여전히 묵묵 부답이신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기쁘게 하면요. 저는 공감이 잘 되지 않았었고, 하나님이랑 교제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서는 아침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 오디오 성경 어플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한 시간 동안 틀어놓고 성경 1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성경을 함께 읽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 20대 후반의 나이가 될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통으로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읽으면 가상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겠지 어떤 변화라도 일어나겠지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접하는 그 성경은 저에게 너무 낯설고 좀 힘이 들더라고요. 레위기, 민수기, 구약을 읽어 나가면서 아니, 이런 이야기들은 왜써 놓으신 거지? 왜 사람의 수를 세시지?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벌을 주시지?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이네. 하, 정말 지쳤지만요. 그래도 제 마지막 지푸라기였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도무지 답을 찾을 자신이 없어서 재미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읽어나갔어요. 그러다가 시편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솔직히 정말 많이 놀랐어요. 아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도 되나?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낸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저 사람이 미워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동안 해왔던 저의 기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고 싶고 어, 저는 그게 하나님한테까지도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늘좀 음, 착한 아이이고 싶었습니다. 늘저 사람이 미워도 밉다고 기도하지 못하고 뭐가 갖고 싶어도 갖고 싶다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어린 아이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음~ 시편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기도가 너무 솔직하고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포장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와 이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시편을 집에서 혼자 소리를 내서 막 읽으면서 다윗의 기도가 마치 내 기도인 양그 기도를 하나님께 같이 올려 드렸어요. 소리도 질러보고 막 화가 날 때는 솔직히 욕도 하고 싶은데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정말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 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 아휴, 지은아, 너 아직 덜 컸구나. 너 아직 애기구나. 넌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제 철든 척 가짜 기도를 올려드리지 말고 진짜 어린 아이인 나의 모습으로.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리자라고 결심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이랑 뭔가 연결된 것 같았거든요.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샤워를 할 때도, 모든 순간 하나님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 이런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친한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시간 넘게도 하나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요한복음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속으로 찾았다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는 환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는구나.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이었다니.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답답한 마음이 한순간에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뭔가 하나님께 혼자만 소리치고 혼자만 기도하고 어, 하나님이 내 카톡을 왠지 읽씹 하시는 것 같고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막 야속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성경이시라는 거예요 아 성경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안에 내 질문에 답이 다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읽는 것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좀 글자로 읽는 건 힘이 들어서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처음 읽독을 했고요 개혁개정을 소리내서 읽어보는데 어려운 말들이 나오면 현대인의 성경을 읽다가 그조차도 어렵다고 느껴지면 메시지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신기한 건전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하고 읽었던 그 성경 안에 제 질문에 모든 답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이 세상을 잘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편으로 답하셨습니다. 시편 1장 1, 2절 말씀인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성과를 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걸로 우리들을 평가하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거구나 하고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저 너무 인기 있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제 기도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로 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세상의 인기, 그 사람들의 인정은 언젠가 저를 다시 목마르게 할 것이라고, 진정, 진정한 생수는 주님께 있다고, 나를 갈증나게 하지 않는 진리는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요, 제가 SNS,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정말 그 화려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은 데도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막 제가 막 보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속으로 하나님 솔직히 부럽네요. 라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10편, 23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은아, 너 부족한 거 없이 다 가졌어. 그리고 네가 지금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들 내가 같이 가면 어둠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으로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없었고 정말 하나님이 내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전혀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찾아올 때면 결과를 제가 항상 예측할 수 없어서 매번 불안함에 떨곤 했었거든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이렇게 즐기는데 인생에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하, 이번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결과를 나를 이 결과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정말 생각의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매번 간증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걸어온 이 삶을 쭉 뒤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한순간도 쓸모없는 순간이 없는 하나님이 한컷한 한 컷을 계획하시고 연출하시는 내 인생은 한편의 영화였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신앙은 없으셨지만 저를 교회에 보내준 엄마를 만나게 된 사건. 그 교회에서 찬양을 접하고 음악을 사랑하게 된 스토리. 단순히 내가, 내가 세운 계획으로 대학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수가 된 사건. 때때로 내 머릿속에 어떤 물음표들을 던져주시면서 어, 생각하게 하신 장면. 내 힘으로 정말 안간힘을 써도 절대 안됨을 경험하게 하신 그 사건.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정말 그 좌절감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신 사건. 그래서 또 다시 내 존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 장면. 그 아픔으로 인해서 결국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한 지금 이 순간까지 모두가 내 삶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각본이었음을 나를 향한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증 제목이요. 지은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진 간증인데요. 말 그대로 지은이의 하나님, 예, 네,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한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책에 보면 지은이 누구누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자를 가르치는데 어, 이 세상을 지으신,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지은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지은아, 너더못 돼줘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성공 못 해.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에 갈 때처럼 마구 흔들렸던 그 이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선을 행하면서도 하, 이거 나 혼자만 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억울했던 이유, 세상적 즐거움의 끝엔 늘 공허함과 허무함이 몰려왔던 이유. 제가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감에 시달렸던 이유는 나를 지으신 분이 세상을 만들고 또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수, 소중한 존재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 힘으로만 잘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게 가장 감사하냐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에 가장 감사드려요 세상은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넌 흙수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출신을 나누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가수저입니다. 저는 송지은이라고 하는 이한 편의 영화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떤 일들로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아침에 내 눈이 떠져서 이곳에 오셨죠? <laughs> 내 눈이 오늘 아침에 떠졌다는 건 저의 인생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는 나이 많아서 이제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라고 좌절해서 쓰러진 분이 계시다면 한번더 주어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정말 때로는 어두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찬란히 빛나는 그런 날도 만나게 되겠지만 정말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나를 지으신 아빠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틀림없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입니다.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는 능동태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사실 수동태더라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종종 사람들이 저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은아, 하나님은 진짜 못하게 하는 게 많으시다. 나는 조금 더 놀다가 교회 갈래. <laughs> 하나님은 너무 제한적이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으신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아, 요즘 시대에서는 이거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진짜 힘들잖아요. 라고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양발을 턱턱 걸쳐두고 양쪽을 다 갖고 싶어서요. 하나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네? 옛날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세요. 라는 <laughs>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정말 가랑이가 찢어지게 버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제 다리가 찢어질 뿐 <laughs> 절대 양쪽 다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또 답을 찾았어요. 요, 이거는 PPT가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지, 있나요? 어머어머, 어떡, 어머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지? <laughs> 제가 드린 거에서 찾아주셨나봐요.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고요. <laughs>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희는 하나님, 아, 이거 너무 자유롭지 않아요? 라고 외쳤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 생각을 가감없이 때로는 조금 무례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성경으로 답을 받는 형식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 가치관들, 절대 고집스러운 내 가치관들이 절대 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씩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날마다 더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청년분들이 모인다고 해서, 어, 저의 이제 연애 이야기를 조금 이제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어디서도 연애에 관해서 나눠본 적이 없지만. <laughs> 네, 제가 최근에 연애를 또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 가운데, 미오빠와 또 그런 이야기를, 네, 유튜브에 <laughs> 영상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어, 아주 비춰주셨구나. <laughs> 네, 같이 와주셨습니다. <laughs> 네, 제가 오빠랑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새벽 예배 때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그 새벽 예배에서 만나서 서로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미라클 채널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저는 정말 극 내향형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내향형인 사람인데 극 외향형인 오빠를 제가 사랑하게 되면서 자꾸 자꾸 보고 싶으니까. 이내 성향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정말 피곤함을 무릅쓰고 자꾸 밖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아,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 성향이 어떻든 많은 시간을 내어주잖아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 사회에서 친구들 중에 크리스천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있었어도 서로 크리스천임을 굳이 밝히지 않았었고요. 어, 저도 역시 밝히고, 어, 그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앙 안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이 위오빠와 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인정해주면서 지지해주다 보니까요. 어, 이 물리적으로는 박위, 송지은, 이렇게 두 사람인데 이게 제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한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 한 사람은 약하지만 한 나라는 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사람과의 그한 나라에서 즐기는 그 문화가 정말 그 삶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를 같이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또 모여지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결국은 작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문화를, 우리 교회의 기쁜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도 어? 저거 뭐지? 되게 재밌어 보이네? <laughs> 되게 행복해 보이네?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에 놀러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씀에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지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거룩한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딜 가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모이게 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연인들, 연인뿐만 아니라 또 동역자, 친구들. 또 있겠죠? 교회 공동체원들과 함께 연합할 때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 확고해지는, 더 뚜렷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세상에서는 돈이 조금만 많아도 명예가 조금만 있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오늘 메인 말씀으로 제가 정해온 말씀이었는데요. 시편 어, 100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후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같은 모양으로 지으신 바가 없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맞춤형으로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라는 그 사람의 이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요즘에는 너도 나도 SNS의 정체성을 막 드러내곤 하잖아요. 믿지 않는 누군가는 예쁜 외모가 정체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 정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공통점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쁜 외모도. 언젠가 나이가 들어 변할 것입니다. 내가 다니던 직장도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될지도 몰라요. 건강하던 몸이 어, 어떤 계기로 건강하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변하는 순간 절망하곤 하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지금 내 모습이 형편없더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나아가시, 바래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어.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 그럴 때 때때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를 자책하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한 번도 유명해지라고 1등을 하라고 잘나가라고 높은 자리에 가서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연결되면 영향력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끼치실 줄 믿습니다. 하, 청년 여러분, 음, 우리 꼭 저는 친구한테 하듯이 말하고 싶어요. 저는 교회 친구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우리 잘 살아내자. 어,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으로 우리부터 잘 살아내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신다면, 정말 꼭 하나님을 선택해 보시고 어,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성경을 처음 읽고 나서 든 생각이, 아, 내가... 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모르고 하나님이랑 교제하려고 덤벼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마치 영어를 모르는 아이가 미국에 가서 외국인이랑 막 자유자재로 소통하고 싶어 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또 읽을 때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날마다 그 소통하는 교제하는 풍성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찾으면 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아빠 하나님이야라는 이런 자부심으로 우리 오늘부터 또 다시 힘내서 살아가요. <laughs>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은아, 네 아빠 하나님이야. 어, 하나님의 자녀 된 그런 가치를 나 스스로 정말 떨어뜨리지 말자라는 저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한없이 부족하고 제가 사실 되게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가수를 하고 방송인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매번 나오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근데 이런 연약하고 연약한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어, 하나님을 전하게 하신 건 정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정말 동역자로서, 페이스메이커, 아, 페이스메이커로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라고 이곳에 보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요, 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여러분과 또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고요, 말씀을 또 눈으로 읽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로 마무리 하기로 했는데,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청년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수많은 가치들로 우리를 판단하고 또 우리에게 그 가치를 가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지 않다면 그 많은 가치들 모두 무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그 이유와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작은 천국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